오늘따라 더 긴장돼요. 다시. 아, 여기 오라이드 아니야? 갑자기? 아. 안녕하세요. FE 서울 신인으로 들어오게 된 권성인입니다. 저돌적인 드리블이 좋고요. 동료들과 콤비네이션 플레이 같은 게 장점이고, 만약 경기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신인에 맞는 패기 있는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로로 바로 올라오게 된 정한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동료들과 연계 플레이로서의 골을 만드는 거나 득점이나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응원해 주시고 저 정한민이라는 선수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FC서울에 새롭게 들어오게 된 오민규입니다. 우선 오상구도 FC서울 유니폼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해왔지만 그래도 프로에서 입는 유니폼은 느낌이 또 색다를 것 같고 그 유니폼을 입고 또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일단 스피드가 또 장점이기 때문에 그 스피드를 하루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문대학교에서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강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꿈에 그리던 무대에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스피드 면에서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다부지 면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FC서울에 이번에 입단하게 된 양유민입니다. 일단 제 장점은 사이드 돌파나 크로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팀인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 또한 선후배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FC서울에 입단하게 된 신인선수 차오연이라고 합니다. 저의 장점은 성실함이고 경기장에 들어가면 성실하게 열심히 뛰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팀 가서 잠깐 5분 출전했는데 그때 외모로 잠깐 떠가지고 실력도 있고 외모도 겸비한 선수로 걸어 열심히 준비 잘하겠습니다. 신인 선수답게 신인의 패기를 경기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팬분들이 실망하지 않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